오늘이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모임은 우리가 공통 분모가 뭐가 있겠어? 싱글이라는 거잖아. 갑자기 또왜또 싱글 얘기를 하냐?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단다. 내 주변은 다 싱글이야. 나는 싱글들하고 주로 만나. 나는 주변에 거의 짝들이 있어. 여자들. 나도 거의 짝이지 뭐. 싱글들 뭐. 어느 계기까지는 되게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조금 그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 너는 어때? 혼자 있어 보니까. 편해요. 편하지? 네. 맞아. 편해서 혼자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별로 이렇게 편치는 않아. 아, 그래? 넌 딸하고 같이 살았어. 빨리 보내. 아, 나는 딸들이 있으니까 그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지들이 나 싸우고. 이제 애들 다 컸는데 왜? 이제 나가라. 좀 해봐. 그랬는데 애들이 아니,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 엄마하고 살 거야. 이거 무슨 내 무슨 그거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얘기지. 지금 나이 서른아홉, 서른여덟 돼가지고선도 그런다, 지금. 근데 능력이 있는 딸이면은 안 가도 되는데 능력이 없는 딸이면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뭔가가 그게 무슨 얘기야 언니 요즘 능력 따지는 사람이 아니 아줌마가 어디 쌍팔년도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세요 요즘 옛날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근데 네 아무리 힘들게 하고 엄마가 아프고 그래도 실버타운은 안 간다 요양원은 안 간다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엄마 가고 싶다 그래도 내가 안 보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차츰차츰 준비를 하시나 봐.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보다 이 가슴이 여기가 막 아파. 막 이렇게 숨이 그왜 이렇게 이렇게 미어지는 짜이는 거 있잖아. 그래도 엄마는 행복한 거야, 네가 있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는 너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내 없으면 네 으짜겠노.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운동밖에 없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시간씩 걸으시는 거야. 근데 이제 50 중후반 넘어서부터 내가 이제 엄마는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도 나이를 먹고 엄마의 인생을 다는 몰라도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엄마는 정말 어릴 때 나를 여태까지 키우신 거 아니야. 날 엄마 도쳐. 몇살 때도 17, 한국 나이로 18, 17. 김청 씨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18 어린 엄마는 홀로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집에서 나를 이제 워낙 젊고 이쁘셨으니까 큰 집에서는 이제 나 놔놓고 제가 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밤에 야반도주를 하신 거 아니야. 딱 나만 없고. 맞아, 맞아. 그 얘기는 그게 들었어. 강원도야. 그래가지고 남의 집 가서 설거지 해주고 밥 얻어먹고 젖주고 그렇게 사신 거야. 큰집 숨어가지고 그 시절을 내가 다는 이해를 못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참 엄마가 대단하구나. 엄마라는 그 그럼 존재가 참 대단하구나. 너무 잘해서 나는 우리 엄마가 그리고 또 지금 뭐 유일하게 내 가까이 있는 친구이자 또 동반자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냥 엄마가 좋은 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엄마를 위한 거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주는 게난 내가 행복하고 엄마 돌아가셨을 때그막 힘들고 아프고 이런 걸 이제 좀 무서워 나도. 나는 솔직히 너를 보면 있잖아. 내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너를 보면은 정말 네가 너무 효녀 진짜 이해같이 하는 난내 주위에서 나도 너못 봤는데 저러다가 제가 진짜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어떻게 될까 난 걱정스러운 거야. 맞아. 완전히 너는 너를 놔버릴 것 같은 내 사람이 나도 그게 제일 네가 너를 두려워. 놔버릴 것 같은 생각이 나는. 왜냐면 너는 형제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얘가 아무 사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난 제가 그게 걱정스럽더라고. 마지막 파이널 엄마하고의 저거는 내가 지금 적금 10년짜리를 붓고 있는데 이제 몇년 있으면 타는데 그거 타면은 이제 엄마하고 세계여행을 한번 가려고
좀 이렇게 왜 편안하게 크루즈도 좀 하고 그때 되면은 엄마하고 나하고 나이가 한 5년이면 8이고 내가 좀 셋이니까 그러면 엄마가 둘이니까 5년이면 87? 그러면 엄마 건강하셔야겠다 야 진짜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면서 그냥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냥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그것이 엄마와 나의 정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평생을 함께 해온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어머니와 함께 할 세계 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너 적금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건 70만 원 돈?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7,200입니다. 원금 7,200에 여기에 이제 이자 매달 이자가 복리로 붙을 테니까 뭐 10년 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겠네요. 완벽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찾으려면 1년 후에 찾아야 돼. 아 그럼 8,400이니까 이자까지 하면 1억 가요. 1억 되겠습니다. 계산이 빠르. 야, 나 연인이 이렇게 샘빠르게 무슨 회계사 같아. 이거 단순 계산입니다. 근데 너는 앞으로라도 좋은 친구 만났으면 이런 생각은 좋은 친구 적은, 남친? 어, 그런 쇼크가 오면은 질려가지고도 이제 아, 그냥 싫을 수도 있지. 그거 말고도 그냥 싱글 라이프가 좋긴 한데 그 문득 나이를 먹으니까 나 혼자 이렇게 남겨졌을 때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생각하게 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식구하고는 다르잖아. 뭐 말로는 뭐 24시간 뭐 아무 때나 불러모은다 하지만 걔네들도 각자 자기 과정들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이 있고 남편들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는데 그리고 하물며 본인조차도 예를 들어서 1시 2시 새벽에 아파 전화할 때 있어 있는데 그 시간에 전화해? 너 같아도 못할 거야 언니 같아도 못할 거야 저도 못해요 그럼 나도 네. 못해 그거는 내 친구들 다 장가 가더니 전화 안 받아요 그거 내가 언니 옛날 골드코스트 남자 저기 좀 어떻게 외국에라도 좀 나와가지고 파견으로 좀 찾아보려고 진짜 그랬구나 너 급했구나 아니 급했다기보다는 혼자 있는 게 지긋거렸어 그럴 때 사건이 터진다고 그래서 언니 사건 안 터지길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또 사건 터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이 먹고 진짜 그때나 막 거기는 전부 다 벗고 다니잖아. 그때만 해도 몸이 괜찮았거든. 그래서 막 여기서 안 쓰는 배우 같은 오드리 헵번 모자 팡 쓰고 비키니 딱 입고. 이게 진짜 너야? 나지. 세상에 웬일이야. 너 아주 작정을 했구나. 거기서 남자 썸이 없었어? 그렇게 벗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흘러다니는 거 같고 벗고 있어. 난 살다 남자 찾으러 외국 가서 옷 벗고 있었대네 전부 다. 그나마 내가 제일 챙겨 입었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디 옛날에는 애들하고만 살면은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난 괜찮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애들도 자기네들 인생이 있으니 걔네들 이제 분가하고 막 이러면 나 혼자 남잖아 언니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그치. 거야 혼자 남는 옆에 등이라도 긁어주고 맞아. 손잡아주는 맞아. 남자라도 있으면 맞아. 그 남자가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찾고 싶어 지금? 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싶죠 같이 손잡고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진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잡고 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워 맞아 너무 맞아. 부러워 민우는 그러면 계속 혼자 싱글 라이프를 즐길 거야? 아니죠. 여자친구 없어? 네, 지금 없어요. 없어? 네. 아니, 근데 이 인물에 나는 여태까지 이러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나? 네? 언니, 우리하고 저기에서 같이 두지 마. 동급으로 두지 마. 동심인가? 아니면 그냥 총각? 예, 예. 사귀고 싶은 생각은 있어? 아 그럼요. 아 그래? 아 그런 생각 없이 살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 네. 어떤 내 여친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전 어렸을 때는 김미숙 누나였어요. 아 미숙 언니. 네. 귀신하고 단아하고. 예.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누나 해가지고 김미숙 누나. 걔나 나나 뭐 누나 마찬가지인데. 네. 걔 나이나 내 나이.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저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좀 활발한 사람이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뭐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아니 서로 코드가 잘 맞아야지. 근데 사람이 그렇게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녀 관계는 그 코드 맞추는 게 맞아. 나는 그래서 지금 운명적인 인연을 믿는 편이야. 응? 운명의 어떤 인연을 믿는 편이라고. 내가 이렇게 풀 꽂다가 딱 들었는데 어떤 멋진 남자가 딱 가. 근데 서로 눈이 딱 맞으셨어. 찌릿했어. 그러면 그게 운명이고 그게 인연인 것 같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젊구나.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